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는 청원경찰법에 대해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청원경찰법이죠. 그래서 이제 경비업법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경비업법령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경비업법의 내용으로 이제 청원경찰법이라는 것도 들어가는데 청원경찰이 뭐냐부터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요. 자, 청원경찰법의 이제 목적과 도입 배경 쭉 나와 있는데 항상 1조는 목적이죠, 목적. 그래서 목적인데 이제 왜이 법이 필요한가 해서 쭉 있는데, 자, 일단 왜 만들었냐부터 나오죠. 청원경찰의 직무, 임용, 배치, 보수, 사회 보장 및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뭐쭉 나온 거죠. 자, 청원경찰의 직무는 뭐고, 임용은 뭐고, 배치는 뭐고, 보수 얼마 주겠다, 사회보장 얼마 해주겠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런 걸 정해놔가지고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청원경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이제 알아주시는데, 그럼 이제 이게 왜 도입된 거냐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출발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자, 이제 그러니까 경찰 업무가 어떻게 되죠? 원래 관주도였죠. 관주도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간 주도로 경비 체제가 바뀌고 있다 이거죠. 자, 관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경비 체제가 뭐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민간으로 넘어가 버리면 당연히 관계들이 설정이 좀 애매해져요. 그다음에 민간 업체가 법을 또 위반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범위들이 설정이 돼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법이 여기에 있죠. 뭐 직무, 임용, 그다음 배치, 보수, 사회 보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을 그래서 만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마저 읽어봅시다. 그래서 경비 환경의 변화, 방금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자위적 방임 사상, 방범 사상에서 비롯된 민간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자위적 방범 사상이라는 건 자기 스스로 방범한다, 방해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민간 경비로서 청원 경찰 제도, 그러니까 민간 경, 뭐 청원 경찰은 민간 경비예요, 민간 경비.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 유래는 드문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증가된 산업 시설에 대한 경찰 경비 인력을 보충하고 공안 업무의 만전을 기하기하여 언제 도입됐다? 1962년에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비 업무에 분화해서 청원경찰제도의 도입으로 기존의 경찰 및 군부대에서 전담하던 국가 주요 기관의 경비 임무를, 자, 뭐다? 청원경찰이 담당하게 되면서 민간 경비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자, 이제 뭡니까? 여기서 경찰, 군부대, 그러니까 관주도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국가 주요 기관의 경비를 일부를 청원경찰이 담당을 했다. 그러니까 민간 주도로 이제 넘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왔다.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청원경찰이라는 게 뭐냐 했더니, 자, 그럼 비교를 하는 거죠. 일반 경찰과 청원경찰의 차이점은 뭐냐? 자, 일반 경찰은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경찰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자, 누구? 국민 전체를 위하여. 국민 전체. 그쵸? 그러니까 결국엔 경찰은 국민의 봉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국민 전체를 위한 일반적인 경찰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이다. 일반적인 경찰. 자, 근데 청원 경찰은 어떤 거냐 했더니 민간이잖아, 민간. 말 그대로 민간이니까 어떻게 돼요? 청원주가 경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은 국가가 경비를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청원 경찰법에 의하여 청원주가 경비를 부담하고 그 배치된 경비 구역 내에서 경비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찰이다. 그래서 그 배치된 돈은 청원주가 부담을 하고, 일단 뭐죠? 경비된 배치 구역 내에서만 경비 업무만을 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못 해요, 경비 업무. 그러니까 그 구역 내에서 경비 업무만 수행하는 경찰이다. 경찰. 그러니까 내에서 하는 경찰이다라는 거죠. 즉, 경비 구역 내에 하나여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제한적으로 수행하는 경찰이다. 그래서 구역 내에서. 바깥에 나가면 일반인이에요. 근데 경찰은, 자, 뭐다? 자기의 관할 밖에 나가도 경찰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뭐다? 밑에 내용으로 가보시면, 자, 이제 연결이 좀 되니까 읽어봅시다. 청원경찰법상의 정의에서 청원경찰이란, 그 다음에 뭡니까? 국가 중요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이다.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국내 주재 외국 기관, 그다음에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 뭐다 중요시설 쭉 해가지고 어느 하에 당하는 기관장 또는 시설 해가지고 가보시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쭉 읽어보시면 마지막에 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경영자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에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자 그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이다. 그러니까 결국엔 민간이죠. 그래서 뭐다 경영자가 경비를 부담한다. 청원주가 경비를 부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알아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원경찰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신분이에요. 신분. 왜냐? 경찰 공무원은 끝까지 경찰인데 청원경찰은 직무 안에서는 경찰이지만 밖에 나가면 경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공권력 작용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신분이 공무원이냐 아니냐가 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보시면은 청원경찰의 신분과 불법행위 책임이 있죠. 자, 그래서 만약에 신분이 공무원이라고 하게 되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민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요. 일단 공무원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직무가 이제 뭐다 불법행위 이런 게 아니라 쭉 해서 뭡니까? 벌칙을 적용할 때는 뭘로 본다? 공무원으로 본다라는 거죠. 경찰 업무에 종사할 때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비공무원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직무의 특성에 비추어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청원경찰법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에서 특히 규정한 경우를 뭐 했다?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쭉 해서 법령, 벌칙 적용과 벌칙과 그 다음에 뭐다? 특기 규정 이런 거 말고는 벌칙과 그 다음에 특기 규정 이런 거 말고는 제외하고는 뭐가 됩니까?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그래서 보시면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은 뭘로 간다? 민법으로 간다. 그러면 공무원이 아니라는 거죠. 원칙은. 그래서 민법이다. 즉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했던 대로 즉 공무원이 아니다. 원칙은.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서 민법으로 간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뭐다? 일반 불법행위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으로 보게 되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민법에 의하게 되면 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청원경찰의 사용자가 배상하게 되는 사용자 책임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용자는 뭐냐면 민법 756조인데 자 뭐죠 우리가 일반 기업에서 자 이제 일반 회사에서 이제 종업원을 고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불법행위를 했어요 직무와 관련해서 그럼 뭡니까 타인한테 피해를 줬으면 그 피해자는 뭡니까 당연히 행위자한테 뭐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사용자한테 고용주한테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한다 바로 사용자 책임이라고 합니다. 자 됐고 예외에 가보시면 국가기관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다 예외가 있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있네요 그러니까 뭐 국가기관이라고 하게 되면 뭐 이제 정부청사 아니면 지자체 내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무상 불법 이때는 이제 뭐다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공권력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 국가기관 지방 쭉 해서 근무하기 때문에 이때는 공무원으로 간주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이 아니냐를 따지는데 원칙은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형법이나 범죄와 관련해가지고는 공무원으로 의제가 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청원경찰의 이제 직무가 등장하네요. 직무에서. 청원경찰의 직무에서 직무의 감독 주체와 범위에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와 배치된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여기도 경찰이니까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해서 있고 그때 뭡니까? 자, 청원주와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는 거죠. 감독 주체가 둘이 있다. 그래서 청원경찰은 자 뭐다 청원주 그 다음에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 마저 이제 읽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관련 조문 해가지고 청원경찰법 4조에 가보니까 청원경찰의 배치 있죠. 그래서 자 일단 어떻게 됩니까? 경찰의 감독을 받으니까 청원경찰 배치 받으려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쭉 해서
자,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시도경찰청장에게. 그리고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뭘 한다? 알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신청인에게 알린다. 그래서 알리게 되어 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죠. 시도경찰청장이 이제 알려주는 거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감독은 누구? 시설주하고, 그 다음 뭐가 됩니다? 청원주하고 또 뭐가 된다?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의 범위에 가지고 있죠. 자,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있죠? 됐고, 그 다음에 그 구역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자, 뭐다? 쭉 해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서 경비구역만, 경비구역 외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불가분적 관련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 원칙적으로 구역 안에서만 경비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로 들어가는데요. 그럼 경찰관의 직무 범위 해가지고 있는데 자,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가 직무 범위 쭉 나오는데 뭐가 있습니까? 자, 국민의 생명 및 신체 보호인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그 내용들을 묻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그다음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그다음에 범죄 피해자 뭐다? 보호. 그다음에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 그다음에 자, 공공 안녕에 대한 뭐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그다음에 교통단속과 교통위해의 방지, 그 다음에 외국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그 밖에 공공의 안정질서와 유지 해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건데요. 근데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다 하느냐? 그건 아니고 범죄 예방 및 진압 수사 해가지고 여기서 수사는 못 합니다. 경찰관, 뭐냐면 이런 것들은 수사경찰이 하는 거냐? 경찰들이 하는 거지 어디까지나 경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수사는 못 해요. 그러니까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는 돼 있지만 그래도 뭐다? 수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말들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나오니까요. 그걸 알아두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비구역에 가지고 있네요. 경비구역의 범위에서 경비구역이란 기관, 시설, 사업장 등이 위치하고 있는 경비구역 안을 말한다. 경비구역 안. 그래서 자, 기관, 시설, 사업장. 그렇죠, 여기까지. 그래서 경비구역이란 기관, 시설, 사업장 등이 위치하고 있는 경비구역 아니다. 됐고, 그 다음에 뭐 즉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상의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전부된 경비구역 평면도로 구획된 구역이다. 그렇죠?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자 뭐 밑으로 내려가서 경비구역 밖에서의 직무해가지고 있죠. 원래 밖에서는 못하지만은 이제 봅시다. 청원경찰의 직무수행은 경비구역 내에서만 시행하는 직무안을 임무수행으로 본다. 따라서 경비구역 밖에서 그 기관의 시설, 사업장 등과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임무수행을 볼 수 없다. 근데 여기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단 해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경비구역 밖에서는 경찰이 아닌데 뭐가 된다? 경비구역 밖에서 현금 수송, 그 다음 화약류를 수송하는 경우 있죠. 그러면 이건 뭐가 됩니까? 직무와 연계가 됐으니까 뭐다? 이것도 경비구역 안으로 봐준다는 얘기죠. 경비구역 안으로 봐준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경비구역 안에서만 하는 건데 뭐 현금 수송, 화약류 수송 이런 것들 있죠. 현금이나 화약류를 수송한다. 그러면 바깥에서도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뭐가 된다? 뭐다? 임무수행으로 보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취지를 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자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와 권한 해가지고 있네요. 자 예시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는 쪽에서 방금 전에 읽었던 내용이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권의 보호, 그 다음에 범죄 예방 및 진압수사, 그 다음에 그다음 범죄 피해자 뭐 이런 것들 쭉 해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자 여기서 밑에 심화 활동 먼저 읽어봅시다. 그래서 자 수사도 분명히 법상으로는 들어가요. 하지만 자 우리가 뭐다 사법 경찰관의 직무는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없으므로 수사 활동은 금지가 된다. 그래서 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수사 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잡고 이런 건 못해요. 그래서 즉시 경찰관에게 연락을 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 활동이 안 된다. 이걸 보시고요. 다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보시는데 자 직무 범위 한계 있죠. 그래서 자 감독상의 한계에서 청원 경찰은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지역적 한계에서 경비구역 안에 하나여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구역 안에서. 그 다음에 자 뭐다? 경비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감독받아서 지휘받아서 하는 거고요. 안에서만 하고 일단 목적과 관련돼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청원경찰의 이제 뭐다? 직무상 권한이 등장하네요. 그래서 가보시면 자 이제 경비구역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여된 청원경찰의 직무상 권한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 얘기예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알아주고요. 그래서 내용을 이제 보시면 자 있죠. 불신검문부터 보면은 불신검문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했을 경우에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 이것을 불신검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비구역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확인해봐야 되겠습니까? 안 해봐야 되겠습니까? 확인해보는 그런 작업이 있겠죠? 바로 그런 걸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불신검문이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 그 주의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쭉 해서 조사하는 건데 자 줄이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뭐다 불신검문은 거동불심자 발견 시 자, 거동불심자 발견 시 뭐다? 정지시켜 질문하는 겁니다. 자, 거동불심자 발견 시 정지시켜 질문하는 거 이거를 뭐다? 불신검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자기 그 경비구역 내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됐고, 자, 보호조치 있죠? 이거 경찰관 직무집행법 4조에 나와 있는데, 자,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 그 주의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있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 있죠? 그러면 발견했을 때,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보호조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호조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조치 하는데, 뭐, 경찰관, 뭐, 보통 이제 술 취한 사람들 생각하시면 돼요. 술을 아주 만취해가지고, 자, 이제 혼자서는 거동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보호조치 하는데, 그 보호조치의 최대 시간은 몇 시간이다? 24시간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해가지고,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그 다음에 극도의 혼잡, 그 밖에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통행에 제한, 금지 조치를 하는 것. 그래서 위험 발생에 뭐다? 방지 조치. 다 예방적이죠. 활동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범죄 예방과 제지해가지고 자 범죄인이 목전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중대한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행위를 제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요런 거를 기조로 해서요. 범죄 예방과 제재해가지고 범죄가 목전에 있다. 그럼 주거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알아주고요. 그 다음에 장부의 사용, 무기 같은 거죠. 그래서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대간첩 작전 등을 위해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알아주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청원경찰에 이제 뭐다? 보고가 있네요. 자, 일단 청원경찰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뭐죠? 청원주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니까 이제 그쪽에 이제 보통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청원경찰이 경비구역 안에 하나여 경비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하여야 할 모든 보고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기 전에 지체 없이 일단 다 서면으로 보고하겠죠. 근데 뭐다? 지체 없이 그 하기 전에 구두로 먼저 보고를 하고 나서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는 먼저 구두 보고 나중에 사전 뭐다 서면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각종의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알아주면 되는 거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이제
보고를 하는데 뭐다? 서면으로 보고하기 전에. 서면으로 보고하기 전에 지체 없이 구두로 보고하게 돼 있다. 그 정도 말을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청원경찰의 주의사항에서 청원경찰이 그 경비구역 안에 하나여 경비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때에는 경비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 그러니까 쭉 해서 뭐다 직무를 행한다. 이거 결국엔 인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최소한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최소한의 범위.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다 수사활동이 금지인데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 외우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수사활동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수사활동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수사는 계속 안 돼요. 계속 표현하지만 이게 시험 문제에 계속 나올 수가 있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청원경찰의 근무 요령 및 청원주의 감독자 지정해가지고 있네요. 그럼 청원경찰 어떻게 근무해야 되겠습니까? 잘 근무해야 되겠죠. 자, 근데 입초 근무자가 있네, 입초. 자, 입초는 뭐예요? 자, 초소에 서서 근무하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초소에 들어가서. 초소에 들어가서 근무하는 건데, 자, 초소에 들어가서, 입초에서 이제 들어가서. 그러면 자체 경비를 하는 입초 근무자는 경비구역의 정문이나 그 밖에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구역의 내부, 외부 및 출입자의 움직임을 뭐하게 돼 있다? 감시하게 돼 있다. 그래서 경비구역의 내부, 외부 및 출입자 움직임을 감시한다. 입초 근무자. 그러니까 초소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내 근무자 있죠. 소내. 그래서 쭉 해서 소내 근무, 자체 업무 처리 및 자체 경비를 하는 소내 근무자는 근무 중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청원주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뭐다? 따라야 된다. 소내 근무자. 그러니까 소 내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멈축해서 보고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쪽에서 뭐 일단 지체 없이 뭔가 있다. 그러면 뭐다? 보고를 한다 이거죠. 됐고. 그다음에 순찰 근무자가 있네요. 돌아다니면서 이제 순찰하는 거죠. 순회. 순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찰 근무자는 청원주가 자, 지정한 일정한 구역을 순회하면서 경비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순찰은 단독 또는 복수로 정선 순찰에 의하되 또 좀 희한한 말 나왔죠. 정선 순찰. 그 다음에 청원주가 필요하다면 요점 순찰, 난선 순찰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뭐죠? 정선. 정선은 선을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루트가 계속 있죠. 그 다음에 요점은 중요 지점이 있습니다. 난선은 이제 그런 거 안 따지고 하는 거죠. 자,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제 말뜻을 보시면 되겠죠. 정선, 뭡니까? 가급적 관할구역 전부에 미칠 수 있도록 사전에 정해진 노선이네요. 사전에 정해진 노선을 규칙적으로 순찰하는 겁니다. 됐고, 난선 순찰에서 임으로 경찰 사고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순찰 지역이나 노선을 선정, 그 다음에 불규칙적. 불규칙적으로 순찰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요점 순찰. 순찰 구역 내의 중요 지점을 순찰하여 순찰자는 반드시 그곳을 통과하며 지정된 요점과 요점 사이에는 난선 순찰 방식에 따라 순찰하는 방법. 그러니까 반드시 그곳을 통과, 요점이죠, 요점. 요점.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요점과 요점 사이에는 난선 순찰 방식. 그러니까 난선하고 그다음에 어떤 지점을 섞어놓는 거 이런 걸 뭐다? 쪽에서 요점 순찰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고 넘어가시고요. 또 대기 근무자가 있네요. 대기 근무자는 이제 대기하는 거죠. 근데 어디? 손해 근무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 됐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청원주의 감독자 지정해가지고 있네요. 자, 그래서 지정 방법. 두 명 이상의 청원경찰을 배치한 사업장의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지휘감독을 위하여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선정하여 감독자로 뭐라게 돼 있다? 지정한다. 그러니까 자, 일단 감독자. 청원주가 누가 지정해 준다? 청원주가 감독자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몇 명 이상 있다? 두 명 이상 있다. 그러면 당연히 지휘체계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명 이상의 청원경찰을 배치한 사업장의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지휘감독을 위하여 청원경찰 중에서 뭐다? 유능한 사람을 선정하여 감독자로 뭐라게 돼 있다? 지정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감독자로. 그 부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감독자로 지정하는데 어떻게 지정한다? 자, 이제 뭡니까? 가장 약한 게 조장. 그 다음에 그 위에 반장. 가장 센 게 뭐다? 대장이 되는 겁니다. 대장. 그래서 자, 가보는데 자, 일단 청원경찰이 뭐다? 9명까지 있다. 그럼 조장 1명이면 되는 거예요.
조장 한 명이면 된다. 그 다음에 10명에서 29명까지는 반장 한 명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0에서 40명까지는 뭐가 됩니까? 반장이 한 명인데 조장이 한 명 더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41에서 60 그러면 대장도 한 명 있다. 그 다음에 60일 이상 120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대장은 계속 한 명이 되는 거고요. 반장이 이제 두 배씩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장도 당연히 뭐가 돼요? 두 배씩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인원들이 쭉쭉 늘어나게 돼 있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청원경찰에 뭐가 있습니까? 배치가 있네요. 배치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배치 대상 해가지고 자 아무데나 배치하는 건 아니겠죠. 대상이 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이다. 그 다음에 국내 주재 외국기관이다. 그 다음에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이나 사업장 또는 장소다. 그래서 뭐다? 국가기관 공공단체와 관리하에 그 다음에 외국의 국내 주재 외국기관 그 다음에 그 밖에 행정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 사업장, 장소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행안부로 들어가는데 뭐가 있냐면 선박, 항공기동수송시설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거 그렇죠? 우리가 은행 가보면 뭐가 있어요? 거기에 청원경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쭉 읽어봅시다. 자 선박, 항공기동수송시설 그 다음에 금융 또는 보험을 하는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그 다음에 언론, 통신, 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학교 등 유경시설 그 다음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의료기관도 있죠. 그 다음에 그 밖에 공공의 안정질서 유지와 국민경제를 위하여 고도의 경비가 필요한 중요시설 또는 사업체, 장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원경찰에 배치해서 배치 일단 하는데 배치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누가 뭐다? 일단 쭉 해서 가보시면 누가 하겠습니까? 청원주가 배치 신청을 하는 거죠. 청원주가.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 뭡니까? 쭉 해서 누구한테? 시도경찰청장한테 그 다음에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청원주가. 그래서 그런 말 알아주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배치 신청 시 제출서류입니다. 그 신청을 하는데 시도경찰청장한테 제출을 하는데 신청을 하는데 뭘 내야 되느냐 했더니 쭉 읽어보시면요. 자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 신청서의 경비구역 평면도 경비구역 편면도 그 다음에 자 뭐다? 배치 계획서 어떻게 하겠다? 각 몇 부? 1부네요. 자 각 2부 한번 틀면 되겠죠. 그래서 각 1부에 서류를 첨부하여 법 2조 뭐 쭉 해서 각 호의 기관, 시설, 사업장 또는 소재지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서장을 거쳐서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한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시도경찰청장에 제출하는 게 맞는데 신청하는 게 맞는데 제출은 일단 누구한테 한다? 서장한테 돼요. 그럼 서장이 토스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일괄 신청이 있네요. 서류는 한꺼번에 다 내줘라. 그래서 이 경우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뭐다? 도일 때에는 주된 사업장에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도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그래서 여러 가지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배치 결정과 요청이 있는데 가볍게 또 읽으시면 되겠죠. 자,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뭐다? 알려야 한다. 배치 결정을 받으면 신청을 받으면 알린다. 그 다음에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도 요청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청도. 그래서 자 뭐다? 신청을 받으면 알리는 거고 그 다음 요청도 할 수 필요하다. 여기 필요할 것 같아? 요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다? 쭉 해서 뭡니까? 배치지 관할 경찰서장에 통보해서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이동 배치했을 때에는 배치지를 관할하는 관할 서장에게 그 사실을 뭐하게 돼 있다? 통지하게 돼 있다. 서장한테 한다. 됐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입지에서 있죠?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이동 배치한 사실을 자 뭐다? 배치지 관할 경찰서장에 통보했다. 그럼 이를 통보받은 경찰서장은 이동 배치지가 다른 관할 구역에 속할 때에는 전입지를 관할한 쪽에서 배치 통지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려운 말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치와 관련된 얘기까지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용 내용을 봐야 되겠죠. 자 임용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런 내용들을 볼 건데요. 자 임용에서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